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에 살고 있는 조미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99년도, 2000년도 그때 이제 찜질방이죠. 사우나. 거기서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와서 이제 집에서 이제 한 11시쯤에 자려고 그러는데 왜 굿하는 소리. 이제 저한테만 들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방울 소리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좋아요. 근데 막 굿하는 소리가 들려서 어디 동네 이제 하나보다 그러고 이제 잤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좀 안 좋더라고. 이제 아프다 그러죠? 아, 큰애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오신 거예요? 아니죠. 큰애가 초등학교 2학년. 그 다음에 작은 애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럼 그때 나오신 거예요? 예. 도저히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안에 있다가 나오면 젊으나 젊은 게 야 니 나가서 얘기 소리 들으면 니 와이프 뭐 누구랑 뭐 이렇게 했다 그러더라. 이렇게 소리만 소문만 듣고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 집에 있으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으면 이렇게 왜 꼬꼬꼬 길거리 돌아다니는 미친년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난 돈도 필요도 없고 애들도 필요도 없다. 나 그냥 나 하나만 놔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냥 단호하게 애들하고도 정을 띈 거죠. 제가 단호하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애들하고도 그렇게 했을 때. 그리고 이제 큰애 학교 갔다 와서 밥 먹여놓고 학원 보내놓고 작은 애들은 이제 유치원을 다니니까 이제 종일반이니까 6시쯤에 오거든. 그래갖고 어차피 갈아입으로 속옷하고 이제 겉옷만 가방에서 이렇게 챙겨서 놓고 다 끄집어다 다 불질렀어요. 제가 보는 앞에서. 애 아빠 보는 앞에서. 그리고 주머니 딱 1,300원 갖고 나왔어. 1,300원. 죽었다는 거는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성 그쪽으로 수술을 하고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돼서 우리 여동생이 이제 옛날 집이니까 더워요. 여름이면. 그러니까 이게 홈쇼핑에 보면 이렇게 물하고 얼음하고 같이 쓰는 선풍기가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사놨다가서 가지고 가라. 언니 그거 사놨으니까 갖다 써. 그래갖고 그때는 차가 있었으니까 주유소에서 차 기름 넣고 세차를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 그러니까 친구죠. 근데 그 친구도 금촌이 친정인데 전곡으로 시집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친구가 됐는데 그 여자 친구애한테 들은 거죠. 죽은 지 1년 만에 소식을 들은 거지. 그럼 그 여자 친구가 얘기해 줘서 주유소에서만 우연치 않게. 그래갖고 걔 쌍둥이 큰애 죽음으로 인해서 지 엉아하고 지 동생하고 이제 연결이 된 거지. 우리 큰애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는 누군데? 그러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엄마 우리 버린 거 아니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 배 아파서 난 자식을 버렸다는 게 버린 게 아니야. 너도 알지 어렸었지만 엄마가 어떻게 살았으면 아빠가 어떻게 했다는 건 알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알아 엄마. 그러면 둘째, 두 번째는 쌍둥이의 형이 죽은 거네. 예, 쌍둥이 바로 그러니까 같은 바로 얘가 죽은 거지. 하늘나라 간 우리 아들 접신해서 한번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하고는 말 한마디 못 해봤으니까. 뭐 지금 살자고는 만약에 신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 받으실 수 있는 여력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없으니까 만약에 저는 마다를 안 해요. 신명들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그 길은 간다고 마음은 굳게 먹고 있고 그래서 이제 비용이 없으니까 일단 뭐 테스트라도 한번 받아 무료 솔루션이라고 해서. 반갑습니다. 좀 부탁할게요. 누치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래, 삶이 그닥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다. 너무 우여곡절도 많았고. 근데 왜 선생님을 뵈니까 눈물이 나는데 안 흘려 그러는지 몰라. 오늘 이 마음을 뭐 처음 다 알아줬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어디 산이나 용왕을 찾아서 이렇게 기도가 되었든. 예, 한 번 있었어요.
조상 나날이 옷을 이렇게 입고 들어오는 이게 조상도 있고 허주도 보이고 어떤 산이나 용왕에서 이렇게 사는 어떤 이렇게 뜬기도 보여 막 들어와 언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전에 이제 막 몸이 아팠을 때 처음 이제 막 몸이 너무 아팠어요. 밥을 못 먹을 정도로 병원에도 막 입원해 한 달 정도 입원해 있고 몸무게도 한 한 11kg, 10kg, 11kg 정도 빠졌었어요. 처음 이제 그런 걸 느꼈을 때 그때는 이제 친정 엄마도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안 계시니까 이제 조상님들도 오시고 뭐 이제 외갓집 저희 외갓집 님도 오시고 막 이제 건드려놔서 이렇게 사람 보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주저주저 얘기도 해주고 그래갖고 그냥 그때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남동생이 그냥 조그맣게 해서 그냥 가막산 가서 그냥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 재작년에 그 저기 적성 가는데 보면 용왕 그 저기 연못 거기 가서 이제 무속인 선생님들하고 내가 이제 그 길로 가야 되는 줄 알고 이제 신엄마 해달라고 선뜻 손을 잡았죠. 잠깐 근데 한참 미자 씨가 지금 한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느껴지는 거는 미자 씨가 직접 이 조상이다 신이다를 실었나요? 아니요, 신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몸으로 그냥 그게 싫은 거예요. 몸으로 그냥 느끼고 이제 얘기해주고 그렇죠. 그건 이제 그거는 했던 거잖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절주절 얘기해준다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선생님들처럼 뭐 할머니 할아버지 모셔놓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러주시는 건지 아니면 허주가 들어와서 얘기를 해주는 건지 그거를 판단이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보는 그 이제 마다 받아서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지 말고 받아서 신령님을 모시고 살지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들 그러니까 솔직히 그리고 손 시원하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감아서 말을 하지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대화하다 보면 지금 그런 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손 시원한 대답이 듣고 싶은 거야. 내가 그냥 칠성줄에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건지 모셔야 되는 건지 그게 판가름이 안 나는 거예요. 자꾸 몸은 이제 보통 보면 한 3년에 한 번씩 봄 가을로 몸도 아프고 그래. 막 그러니까 미지아 씨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들리고 경험한 것이 진짜 신이라 하면 이렇게 살겠다 했겠다. 그렇겠죠. 너무 진짜 너무 신들이 없는 금전에도 막 치고 들어오니까. 그러니 미자 씨가 많은 무당들도 많은 지인들도 모시라고 하고 신을 받아야 된다 하고 하지만 벌써 내 안에서부터 아니라는 느낌을 스스로가 아니까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본인은 안 모셨다고는 하지만 친정으로 이렇게 그래 그게 단지가 되었든 신이라 하고 모셔놓은 단지가 이렇게 여러 개가 보인다. 그러니까 업단지가 세 개 큰 집에 그 다음에 진동항아리가 두 개 사촌 동생이 그것 좀 여쭤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감 할아버지가 두 분 이렇게 있는데 이제 할머니 이제 윗대 분들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제 큰엄마가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큰엄마가 아프시고 한 연세가 있으시니까 못해요. 그냥 다락방에 그냥 다락에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큰엄마가 오르락내리락 하질 못하니까 높으니까 그거를 계단 쪽으로 밑으로 좀 내려놔도 상관이 없는지. 맞아. 근데 이 항아리가 모셔놓은 지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아. 오래됐어. 오래되고 이거는 원래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우리 미자 씨가 무언가 이렇게 알고 간다고 그것을 조상 옷을 해줬던 그때 무당들이랑 기도가 되었던 그 순간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었던 거야. 그 전에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 미자 씨가 살아오는데 힘은 들었지만
몸이 이만큼 아프고 귀로 이만큼 들리고 눈에 확연히 네, 보이고 그러진 않았어. 내가 볼 때는. 네, 네. 그런데 여기 모셔지면서 우리 미자 씨가 그걸 무언가 신이다 아니다 판단을 내면서 혈이 확 열리는 순간 여기 묶여있던 귀신도 움직이게 되고 조상도 움직이게 되고 이게 진짜 신인지 아닌지도 판단을 안 낸 상태로 모시고 나니까 내가 친정으로 둘러보니까 이걸 모시면 좀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청춘에 일찍이 약을 먹고 가신 분도 계시고 내가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손들이 약을 먹고 죽으려는 어떤 시도도 했을 것이고 네, 자살을 하려는 시도도 남동생하고 지금 큰아버지도 약 드시 약 돌아가신다고 약을 드셨는데 이제 말씀을 못하신 데다가 치매까지 오셔서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집을 탁 들어서니까 누가 이래 술을 먹고 움직이노? 야 저희 친가 그러니까 외가 쪽에 삼촌들이 우리 큰 외삼촌이 술 엄청 야 어? 술 한잔 달라고 거기 하고 응? 응? 내가 도망가지 말라 했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삼촌 같아요 응? 큰 삼촌 너 나 몰라? 알아요 삼촌 편해 삼촌 내가 너를 끌고 도망도 나가보자 시댁에 있을 때 시댁 성이 이씨 가정에 남편을 시험을... 통해서 남편 술 안 먹었어요. 놀기 좋아하죠. 그러니까 한량의 술에 네. 이렇게 이 영가가 들어서서 너하고 살지 못하게도 내가 해봤고 눈을 뒤집어서 너 이제 도망 못 가. 뭔가 보니까 혼인 관계에서 정리가 전혀 안 돼 있는 네.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게끔 만드는 것도 본인 내고 너를 아프게 한 것도 내고 내가 대감도 되고 내가 장군도 되고. 그리고 친정의 할머니 여기 세준단지라고 모셔놓고 뭐 이 업단지라고 모셔놓고 했던 그 할머니하고 손을 잡고 들어와서 어떤 때는 내가 오색 나날이 옷도 보여주고 어떨 때는 부채 들고 쪽진 할머니로도 보여주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대신 할머니라고 해보자고 왜? 이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우리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당을 차려놓고 하진 않아도 자그맣게 칠성당에다가 모셔놓고 빌던 할머니다 아니냐가 그래서 이 할머니가 너에게 와서 눈물도 짓게 하고 서럽게도 하고 많이 부럽죠 앉아서 내 팔자 타령도 해봤고 신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고민도 내가 해보게 했고 맞아요. 내가 그랬다가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잠깐만 일어날게요. 여기 안전모 쓰고 들어오는 남자가 탁 보이거든. 서가지고 안전모. 여기 사고로 공사장에서 죽은 사람. 잘 몰라? 잘 몰라. 여기에 원래 본인이 살기 전에 남자가 살았다. 네, 남자분이 사셨다고 했어. 살았다 했죠. 살았다가 좋게 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죠. 할머니가 말씀을 잘 안 해주시니까. 안 하지. 당연히. 남자분만 남자분이 사셨다는 것만 알고 여기는 지방령이라고 해요 여기 사는 이 터에 사는 지방령이 남자 하나가 있는데 사고 현장에서 떨어져 죽거나 네.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가가 들어와서 본인한테 아이고 머리야 내가 이 집에 오면 일어날 수가 없다 네, 제가 머리가 오한도 아이고 머리야 속도 미스 꽂고, 응? 속도 미스 꽂고 너희들. 그러니까 저희 아저씨는 혹시 이 방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주인집 할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방량 중에서 최고는 아까 공사장에서 떨어져 죽은다 보니까 머리가 터졌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여기 와서 너에게 와서 머리 아프게 한 게 제일 커. 그러니까 내일같이 머리가 눈이 빠질 듯이 아프고 안 그러시냐고 속은 속대로 아프게끔 만들어 놓고 몸은 어떨 때는 대대대대 떨리게 오한하고 네. 잠깐 저기 작가님한테도 그냥 오한 오듯이 막 오한이 자꾸 아이고 난 너무 춥다 나 춥고 그래서 이 지방령이 제일 많이 이 터에서는 움직이고
본인한테 머리도 아프게 하고 조금 시끄럽게 하고 오한 들게 하고 에이. 춥고 에이. 어 온몸이 습하게 하고 그리고 한번 또 물어볼게요. 시댁에 예. 먼저 시댁? 시댁에 내가 징용을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조상님들 중에는 모르고 저희 애기 아빠가 교도소를 갔다 왔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왜 이 징용가 끌려서 갔던 이 가정의 할아버지 한 분이 우리 대주를 통해서 우리 부인한테 늘 살기 싫게도 만들어봤고 협박도 해봤고 난 너무 억울하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근데 네가 왜 도망갔냐 이거라. 넌 날 가둬놓고 도망가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아니야? 글쎄요. 저는 잘 모르죠. 모르지 영가는. 네, 모르죠. 근데 우리 대주를 통해서 그 말을 한다고 지금. 대주 마음에 그 마음이 자꾸 들게 한다. 또 한번 물어보자. 여기 사고로 객사한 아주 젊은 아이가 저희한테 다리가 적단이 되는지 머리가 터졌는지 들어와서 애를 이렇게 아프게 슬프게 한 거 외에는 그렇게 해가리 치고 이러진 않아요. 올라가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풀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허주나 뜬기나 그리고 시댁 아까 그분하고 여기 친정의 할머니하고 이 세 분이 제일 많이 본인한테는 힘들게 했고 신인가 아닌가 엄마가 제일 궁금한 건 그거잖아. 그쵸. 신인지 아닌지 예, 예. 그게 제일 궁금했던 거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러주시는 건지 동자가 일러주는 건지 허주가 그러는 건지 모르니까 전혀. 자 이제는 그래서 이 할머니가 불렸던 할머니가 친정의 할머니가 그 마음을 제일 많이 줬던 거라고 그래서 이 부분 오늘 여기서는 여기까지 이렇게 판단을 잡고 올라가서 나머지가 걸리는 게 있다면 따로 풀어주고 닦아주고 또 찾아볼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저는 이제 제일 이제 선생님 몸을 빌려서 그렇죠. 듣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친정 엄마, 엄마하고 우리 아들 그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러잖아 올라가서 풀고 가고 더 닦을 게 있다면 닦아보고 찾아볼 게 있다면 찾아줄 테니까 그래 하시고 네. 우리 사례자분께서 조상을 이렇게 어떤 촌도를 한다라는 그 시기 때 기도와 뭐 이렇게 물가를 갔던 것 같아요. 산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의 영맥이 조상의 영맥이 영이 흐를 수 있는 이런 길이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례자님한테 조상이든 뜬기든 귀신이든 이렇게 넘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들어온 거는 우리 본 시댁에 있는 이렇게 증룡 같은 할아버지하고 그리고 친정에 이렇게 나날이 옷을 입고 많이 좀 불렸던 할머니하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지방령이 지금 많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 세 영가를 제일 중점으로 풀 것이고요. 나머지 우리 아들이 되었든 그리고 친정으로 이렇게 제일 많이 엄마가 되었든 이 부분들은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같이 풀어줄 생각입니다. 살자고 여기 왔는지 우리 저 아이들 살려보자고 왔는지 잘 모르겠단다. 아이들도 살려고 웃고 저도 그렇고 왜? 살아야 되니까요. 왜 애들을 위해서 그래 오늘 그 마음 받들어서 오늘 임시 제자 몸주 대신 모시는 실력 있네. 이렇게 무릎 꿇고 빌 적에 우리 조시 부인네 살려줄지 안 살려줄지는 이 가정 명당으로 문을 열어봐야 알 것이고 네. 열고 나서 우리 부인네도 오늘 신명에서 주시는 대로 네. 바뀔 마음이 있으면 신에서 네. 신에서 많이 받들어 주실 거고 네. 준비됐나요? 네. 그래서 오늘 이시 가정의 조시 명당 안으로 네. 조시 부인이 어떤 무슨 일로 어떤 고통으로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부터 임시 제자와 찾으러 가봅시다. 예. 오늘날 임시로 가정하는 조시로운 명당이다. 예. 이 부정영장 걷자고 하니까 임시 제자 몽주의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예. 우리 조시 제자, 예. 우리 조시 부의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부정을 걷자고 하니까 예. 이시 가정으로는 예. 계곡이 부정. 예. 시아버지가 그런 걸 많이 드셨어요. 그래. 이시 가정은 윗대부터 계곡이에, 날고기에, 예. 뱀고기 사주에 개를 집에서 때려 잡아서 죽였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예. 아니가 엄마. 드신 것만 알지. 응. 작거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 걔 알든 모르든 예. 이시 가정에 예. 이렇게 부정이 제일 많이 낀다. 예. 그래서 오늘 너가 알든 모르든 이시 가정에는 이렇게 부정영장이 많이 걸리고 예. 영산부정에 걸리고 예. 이시 가정으로 둘러보니 우리 저 이시 대주를 통해서 예. 이렇게 조상에 왕래를 치던 가정이고 진을 치면서 영산이다 합수를 해서 우리 대주 몸을 통해서 우리 대주 눈을 통해서 예. 우리 부인한테 해제꼈다 해도 너한테 사니 못 사니 너를 죽이니 안 죽이니 이걸 알아달라고 너에게 꿈으로도 선몽을 줬고 몸도 아프게 해봤고 저기 친정으로 조시 우리 당대 조모 할머니 많이 불렸던 할머니 저 불렸던 할머니 손길을 잡고 너한테 들어서서 이 이씨 가정에 추력을 좀 잘 잡아달라고 그렇죠. 이 벌이 있다면 벗겨달라고 예. 했던 거 아니냐. 예, 그런데 왜 몰라주고 오늘날 이렇게 너를 만나기까지 너무나도 힘이 들었단다. 오늘날에 그래서 우리 이씨 가정이 드는 부정이다. 그렇죠. 저 부인내로 통해서 조상이 왕래했던 영실부정이다. 예. 영산을 달았던 영산부정이다. 그렇죠. 그리고 물어보잔다. 잠시만 다시 갈게요. 오늘날 이렇게 들어서니까 이시가정이 되었든 조시가정이 되었든 예. 상무부정이 다 묻는다. 상무 예, 예. 상이 낳는 게 3년 안적으로 되든 상이 있다. 아니 그러냐? 있어요. 고모. 그래. 예. 이렇게 상문 부정이 앞을 서서 예. 원래 이렇게 숨어드는 숨은 영상과 예. 숨은 조상과 예. 이렇게 떡이 되어서 묶여서 예. 매기매기 고에 묶여서 들어온다. 예. 그러니 우리 부인이 마음을 풀 데도 없고 예. 몸이 아파도 낫을 리가 없고 예. 아무리 꿈을 꿔도 이 꿈이 해명이 되지 않고 예 맞습니다. 만 무당을 찾아가본데 그 무당과 나의 느끼고 있는 이정과 풀리기 마무했다 이 말이다. 예. 그래서 오늘 부의 부정 영정 끝에 예. 부정을 거둘 때 예.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상문 부정도 썩하니 물려주고 갈 터이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조상이 왕래했던 부정이고 예. 오늘 이날에 우리 부인 내가 자손을 잃든 내 목숨을 잃든 이렇게 명예 명이 나가라는 한해고 한수였다. 그래서 그 부정 그 끝에 들어오는 영산의 부정 예. 또 낱낱이 걷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걸리는 조상이 되었든 영가가 되었든 예. 거기에 앉은 뜬기가 되었든 예. 풀고 갈 테니까 예. 그리하라 짐작하시고 예. 다시 뽑아볼게요. 그래서 오늘날에 그렇게 해놓고 나면 예. 부인이 원하는 대로 조금 차차 예. 몸도 괜찮아질 수 있다 하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예.
땡기면 땡기. 예. 허주면 허주. 예. 네, 실령인지 아닌지 확인 판단하고. 예. 저기 와 있는 조상님은. 예. 이렇게 조상고로 풀고 가고. 그렇죠. 상문에 걸려 있는 조상은 상문고도 풀고 가고. 예. 등기 허주기가 들어와서 선왕에 걸려 있다면 선왕고도 풀고 가고. 예. 자, 지금부터 임시 제자 몸주 대신 몸주 신장님이 원력으로 장군님의 수법으로. 예. 지금부터 풀러 가봅시다. 마무리 못했던 거 오늘 우리 소녀하고 이 무단 몸에 잠시 실려서. 예, 예. 풀고 가고. 예. 닦아갈 테니 그녀야 심장해. 그렇죠. 오냐. 예. 오냐 고맙다. 풀고 가볼게요. 예. 여기 친정으로 들어오는 조시 할머니. 예. 조모 할머니는. 예. 이렇게 오늘 풀고 가고 닦아간다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예. 다음 누가 들어오신지 또 밝혀볼 거예요. 아이고. 예. 이 시가정의 청주 할아버지 아니냐. 예. 내가 노름 좋아하고. 예. 아니냐. 예. 네가 어디까지 도망왔냐. 내가 가지 말랬지? 어? 내가 우리 저 대주를 끌고. 예. 노름도 한번 해보자. 어? 예. 너에게 협박질도 한번 해보자. 예. 안 그랬냐? 예, 맞아. 우리 이시 가정에 살지 못하게 됐다. 예. 아가 그냥 안 그냥. 맞습니다. 나를 이렇게 딱 가둬놓고 도망가니 좋으냐? 저도 살아야 되니까. 하는 놈을 내가 죽여볼까 살려볼까 한다. 살려줄게요. 지금 사는 저 대주하고도 첫날 만나 내가 싸움질도 하고 것도 만들어 놓고. 네. 그러니 안 그러니. 맞습니다. 어디 마음이 맞아서 사냐. 아니죠. 내가 들어서서 조씨 가정이 풀어준다고 동강동강 걸을 때마다. 예. 풀고 나면 더 뒤집어지게 했고. 예. 그러니 안 그러니. 맞습니다. 어디 가서 조상고 팔 때마다 하고 나면 2, 3일 있다가 또 뒤집어지게 하고. 예. 그랬어. 예. 내가 너무 억울했어. 죄송합니다. 한번 풀 때마다 우리가 이시 가정 알아줄 줄 알고 내 기다렸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죄송해요. 나를 몰라주니. 죄송합니다. 우리 성부한테 내가 가서 이렇게 이가 갈리게 돼봤고. 예. 이날 이 평생까지도 너를 내 저 어린 자손도 내가 다른 저 차길에다가 어떻게든 살려주셨어야죠. 그 어린 거를. 죄송합니다. 할아버지, 너 후회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 새끼를 지키자고 풀었다면 내가 살려주었겠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상에 나도 매여있는데 어떻게 지킬까? 죄송해요. 한 번쯤은 물어보고 풀어줄 줄 알았다. 죄송해요. 그래서 마음 무장을 여름 무장을 찾아가본데 이쪽에 돌리지 않았던 거. 오늘 이렇게 잠시라도 풀고 가고. 네.
하면서 아프게 했던 것도 내 잠시 걷어가고 다리 후들후들거리게 했던 것도 내가 걷어가고 닦아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고풀어서 힘들다 하면 내가 가야지. 좋은데 가세요 삼촌. 그래서 오늘 내가 좋은데 이 길문 열어서 예. 이 문 열어서 내가 길 따라 갈 테니 예. 그리 알아 짐작을 예. 해라. 근데 내가 문제겠나? 내하고 오늘 같이 온 그 네 두 분이서 예. 좋은데 가세요. 그래서 오늘 이거 받고 그래 가겠습니다. 예. 예. 제가 뭘 어떻게 해드릴 게 없잖아. 아줌마가 예. 알아주고 아줌마가 우리 귀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처음에 무당인가 싶어가 예. 내가 가서 알아달라고 한 게 예.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아줌마 몸에서 이렇게 예. 지내게 됐네요. 이제 좋은 데 가세요. 이제 편하게.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세요. 오늘 날 이렇게 받고 예. 오늘 날 이렇게 풀고 예. 예. 좋은 데로 가세요. 갈 테니 그리 알아서 잘 가세요. 예. 예. 좋은 데 갑니다. 예.
왜 그만큼 그 무당 아줌마들 왜 나 몰라주는데? 엄마가 미안해. 왜 나 몰라주는데? 나 왜? 엄마가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나 너무 힘들어. 엄마가 좋은 데로 가게. 엄마가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 아, 머리 아파. 엄마가 좋은 데 가게.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엄마가 몸에 해줄게. 엄마가 좋은 데 가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갈게. 해줄게. 내가 거기 약속 갈게. 그냥 오늘 이거 닦고. 엄마 오셨어요? 엄마 아들한테 면회 잘 갔다 왔다고 전화 통화 해놓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는데 엄마 엄마 왜 그렇게 일찍 가셨단 말이야 나도 이렇게 갈 줄 몰랐다 그래서 내가 와서 잠시라도 이렇게 알아주면 풀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게 내 손이 가시손이 되어서 내 새끼들 이렇게 힘들게 했다면 미안하다 엄마가 금쪽같이 생각했던 아들내미 그래. 안 아프게 좀 해줘봐 이렇게 사돈댁에 잠시 잠깐 들어서서 오늘 이거 풀고 내 딸 만나니 엄마 아주 좋은 데 가셔 걱정하지 말고 그래 내 손자 내 손지 손잡고 왔다 어쩌다가 그랬냐 내 아들 집 가는 것도 그런데 저 왜 손지를 왜 저렇게 났냐 내가 무슨 병목으로 이 시가적에 와서 불고 갈 거냐 엄마가 좋은 데를 데리고 가셔 내가 어떻게 힘이 있냐 아, 내 손질을 못 찾아가서 내가 엄마가 좋은 데 데리고 가셔 손잡고 너 가슴에 있는 우리 한도 이 애미가 오늘 따가가고 왔다가 또 앵그 가시손이 되어서 아팠다면 그것도 걷어갈 테니 오늘 그리 알아주고 나가라 너를 불고 가봐 가봅시다. 오늘 이렇게 예. 우리 효시 부인 예. 아들하고 예. 이시 가정의 아들하고 예. 친정 엄마는 예. 이렇게 고에 분배어 있는 거 풀고 가시고 예. 길 갈라 가신다고 예. 하니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이렇게 상운에 걸려 있고 주강에 예. 걸려 있고 예. 했던 이렇게 허주와 허신들은 예. 이렇게 길문이 열려서 타고 들었던 그 길은 예. 문을 닫아놨고 예. 오늘 이렇게 알고 마지막에 조상은 풀고 갔지만 예. 마무리 이렇게 엄마의 영맥으로 엄마의 네. 길 안에서 혈맥 안에서 영맥이라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대치를 할 테니까 그리 알아 짐작하세요. 그게. 그러고 나면 엄마는 안 아프는 게 먼저잖아. 네. 우리 부인은 안 아프고 나면은 조금 조금씩 부인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5분만 쉴게요. 네. 조시 명당 안으로 예. 이제 조상님은 잘 풀어서 그렇죠.
그렇죠. 어, 올려 보냈고 지금은 마지막 산에 살 수. 예. 조상 끝에 예. 조상님이 들어오시는 그 끝에 길 끝에 예. 들어온 살 수가 있다면 예. 낱낱이 지금부터 예. 거들어 가볼게요. 예. 지금부터 임시 제자 공주 대신 앞에 서시고 신장님의 원력으로 장군님의 술법으로 낱낱이 이씨 가정에 조씨 명당 안으로 들어오는 산에 살 수 거들어 가볼게요. 살에 살수 걷자고 하니 상문살이 제일 먼저 걸린다구나. 예. 이렇게 상문살을 거둘 적에 예. 오늘 우리 조씨 부인이 제일 알고 싶었던 게 뭐였냐. 어, 신인지 아닌지 제일 궁금했었다. 예. 예. 오늘 그 와중에 우리 조씨 가정에 예. 조모 할머니자 예. 이렇게 신이라고 신당에다 이름을 걸고 나날이 옷을 입고 예. 여기서 들어서서 예. 이 망자가 살아 생전에 다 못다한 신을 한번 풀어보자고 예. 너에게 와서 그랬던 것이니 예. 신은 아니니 예. 너의 마음에서 썩 오늘 그 마음도 예. 걷어다 주고 예. 닦아줄 터이니 예. 그리하라 신작하시란다. 아까 초모 할머니 예. 앞을 제일 먼저 쓰고 예. 그 끝에 예. 그래 조상 곳이다 조상을 예. 해원하는 것이다 예. 예. 하며 기도 끝에 예. 따라붙어 예. 말명들 예. 예. 허주 허신들 예. 다 신이 하고 싶다 여자 원앙들 예. 여자 원앙은 너 앞에 서서 사랑 차다 신 차다 예. 어 하게끔 했을 것이고 예. 남자 혼신들은 예. 억울하다 이를 팔고 묶어두실 것이고 예. 그래서 선한 끝에 예. 산이다 들이다 욕망이다 찾아서 예. 달릴 때마다 동네 끝에는 선왕이 있죠 예. 그 선왕 끝에 매여있는 허주며 예. 조상들은 오늘 이렇게 풀고 갈 테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고 예. 그리고 걱정했던 우려했던 예. 어, 친정의 예. 어, 반지는 예. 아까 이야기했던 예. 반지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 소관이니까 예. 거기서 알아서 수, 할 수 있도록 예. 놔두고 걱정하지 예. 말한다. 예. 거기에서 들어오고 침노하는 기운들은 예. 오늘 이렇게 싹을 꺼내놓고 그렇죠. 도하시는 못 들어오게 침노하지 예. 못하도록 해놓을 테니 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예. 조씨 우리 부인아 예. 이렇게 문 이거는 길문이에요. 예, 예. 길문마다 우리 조씨 부인을 막아놓고 예. 어, 건강으로도 문을 막아놓고 예. 금전산으로도 예. 막아놓고 예. 삶에 숨쉬는 것도 힘들게끔 예, 했다. 예. 그래서 조상도 허주도 예. 이제 산 사람도 모든 예. 길문을 막혀 있는 거 예. 제대로 이렇게 문 열어서 예. 지금부터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낼 수 예. 있도록 예. 힘낼 수 있도록 예. 해주신다니 예. 그리하라 진짜 가시랍니다. 예. 예. 이렇게 마무리하고 자리 잡으하겠습니다.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어, 친정열에 조모 할머니가 제일 많이 와서 신을 하고 싶다고 어, 신을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많이 주었습니다. 이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살아 생전에 이렇게 우리처럼 우리 제자들처럼 이렇게 집에다가 신랑을 모셔놓고 자그맣게라도 모셔놓고 이렇게 손대잡이를 많이 하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이 살아생전에 다 풀어올지 못했던 이 원정을 이 손녀와 함께 한번 풀어보자고 우리 이 사례자분이 신인지 아닌지 궁금했을 때 그때부터 타고든 것 같습니다. 신인 것처럼 대신 할머니의 형상처럼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제자들의 옷을 이렇게 신복처럼 나날이 옷을 입고 이렇게 신인을 둔갑해서 우리 사례자한테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이 아닌 것을 본인이 오늘 스스로 판단하게 했고 보여줬었고 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엄마
엄마하고 친정 엄마하고 아들이 들어섰는데 그건 어떻게 잘 정리가 된 건가요? 네, 풀다 보니까 우리 살해자분께서 이렇게 많이 아끼던 아드님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시 가정, 원래 본 가정의 시댁 주력에 이런 기운들을 알아주지 못하고 나오면서부터 아들한테 이런 기운들이 많이 대물림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렇게 잃게 되었는데 내가 보니까 바깥에서 이렇게 사고로 이렇게 크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이렇게 객사죽음이 되었는데 오늘 거기서 많이 맺혀 있는 것 같아서 좀 잠시라도 풀었고 그리고 친정 엄마하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아들이 할머니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할머니죠. 외할머니와 손을 잡고 들어온 왔는데 잠시 이렇게 엉키고 엉킨 이 사연을 잠시 풀어놓고 그 고도 풀어놓고 살해자와 소통을 잠시라도 하게끔 하고 이렇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솔루션을 잘 마치신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살해자 같은 경우에는 조상과 지방령과 뜬기가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조상은 조상대로 풀었고 뜬기는 뜬기대로 풀었고 이렇게 지방령은 지방령대로 풀었는데요. 이 잘 풀고 나서 우리 살해자가 같이 잘 지금부터 잘 알고 잘 닦고 간다 하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심정이요? 좋았죠. 엄마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신대 제자로 가야 되는지 안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마음은 편하죠. 그리고 이제 부지런히 달려서 봄에 아들하고 약속한 거 꼭 지켜야죠.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이제 풀어줘야죠. 친정 엄마하고 같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좋은 선생님들 만나 뵙게 해주셨고 좋은 선생님하고 인연을 맺었으니까 감사드려요. 근데 피디님한테.